세션 발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말 네, 이분 만나고 싶었고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미리 캔버스 강창석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창작 플랫폼에서의 공유 저작물 활용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시는 네, 미리 플랫폼의 강창석 대표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발표 잘 들어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리 캔버스 강창석 대표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미리디의 강창석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웹 기반의 디자인 플랫폼인 미리 캔버스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공유저작물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와 그리고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의 미션입니다. IT 기술을 이용해서 디자인 생태계를 혁신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현재 직원은 120명 정도입니다.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주로 그 인쇄물을 위한 디자인 플랫폼을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적인 성과를 내오다가 2018년에 이제 거의 2019년 초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미리 캔버스를 이제 런칭하고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이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저희가 파악했던 어떤 사용자들의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 있는데 이제 뭐 기존의 프리젠테이션이나 뭐 기존에 사용하던 그 인쇄 디자인뿐 아니라 SNS나 인터넷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디자인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일단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는 예쁜 디자인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크게 겪는 문제점들이 오늘 주제와도 많은 연관이 있는데 디자인을 잘하려면은 사진이나 폰트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이제 요소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저작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꽤 비싸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저희가 잘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캔버스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캔버스를 런칭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서비스들이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동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또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만든 동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요. 미리 캔버스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제공을 하는 거는 그 저희 전문 디자이너들이 만든 샘플이 있습니다. 저희가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백지 상태에서 일반인들이 디자인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템플릿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시작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템플릿을 편집하기 아주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이나 이런 툴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사용하기 쉬운데 저희는 그냥 교육이 없이도 보면 대강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만든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템플릿을 변경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고자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원하는 사진이나 이미지, 폰트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디자인 리소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저희 미리 캔버스에 다 제공해서 그냥 쉽게 빠르게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9년 초에 이제 런칭을 해서 이제 좀 시간이 좀 됐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랑을 드리면 이게 2021년 9월 기준으로 가입자 수가 저희가 이제 400만입니다. 근데 이게 9월 기준이고요. 제가 어제쯤 확인했을 때는 450만이었어요. 보통 월에 한 30만 정도의 가입자가 계속 이제 이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누적 다운로드 수, MAU 뭐 그리고 네이버에서 월간 검색어 수가 저희가 뭐 생각하는 뭐 포토샵이나 프리젠테이션 이런 저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압도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뭐 학교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고객분들 반응을 봤을 때 뭐 중학교 이상에서 대학생들까지 이제 프리젠테이션 작업을 할 때 이제는 PPT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미리 캔버스를 사용하는 게 뭐 국룰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요. 저희 딸들도 예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발표 수업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과제물을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서 USB에 담아와라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작년부터는 그냥 미리 캔버스로 제출을 하라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딸들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캔버스가 저희가 지향하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툴 자체로서 설명을 드리면 뭐 포토샵과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동시에 커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먼저 이런 툴이 있어야겠죠. 이런 툴을 구매하고 배우는데 익히는 게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과 이미지, 폰트들을 검색하거나 또 구매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지로 활용하거나 SNS에 업로드하거나 또 최근에는 동영상으로 편집 약간의 동영상을 넣거나 그리고 인쇄 혹은 그 웹으로 배포하는 모든 형태까지 저희가 다 커버를 하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 미리 캔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기업 환경에서 미리 캔버스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엔터프라이즈라는 버전을 새로 출시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환경에서 디자인을 작업을 할 때는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뭐 이제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밈들 보면은 뭐 시안 1, 2, 마지막 뭐 이런 혹시 민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할 때는 이제 디자인은 시각적인 그러니까 비주얼인데 의사소통은 저희가 언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협업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그 몇 개월 전인데 최근에 그 이제 홍보물에 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어떤 이미지 요소가 들어가서 큰 논란이 이제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기업에서 큰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디자인은 이런 언어와는 달리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나갈 때 이제 검토하는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역시 기업에게 굉장히 어려운 점을 어려워하고 있고요. 기업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회사들은 다 이제 그 좋은 브랜딩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회사 나름대로의 BI와 CI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
굉장히 많은 대리점이나 직원들이 있는 경우에 이 BI와 CI, 그러니까 디자인 톤을 동일하게 유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회사 본사에서는 그렇게 규정에 맞춰서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점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 컬러 톤의 디자인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 디자인을 회사에서 기업 환경에서 이제 디자인을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게 보통은 그 작업자의 로컬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만 존재하고 그 자산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사용했던 디자인을 올해 우리가 약간만 수정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그거를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늘 새로 디자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미리 캔버스 엔터프라이즈를 이용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한번 소개는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비드 이후에 그 영업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비대면으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는 이런 그 디자인이 이용된 비주얼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야만 영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영업 사원분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를 이용하면은 이런 것들을 쉽게 만들어내서 영업 활동이 더 활발하게 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영업 사원분들이나 대리점들에서 이런 비주얼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이걸 중앙에서 그러니까 본사에서 디자인 팀이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저희 자랑이었습니다. 네. 네, 이제는 이번 저희 그 디자인 공유 저작물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희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리소스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야 되고요. 또 품질이 높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확보를 하고 있지만 뭐 여기 나오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러면 저작권 기한이 지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권 이제 이미지 리소스들인데 뭐 이거는 사실 작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낸 어쨌든 디자인보다 훨씬 품질이 높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 근데 뭐 저도 저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싶어서 만약에 저 작가분의 이름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한다 하더라도 높은 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저의 상도의 사진들이고요. 또 이렇게 명확하게 아 이거는 뭐 저작권이 완전히 무료겠구나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은 저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이미지가 많이 제한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이미지인 건지 혹은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상업적으로 쓸 때 출처를 어떻게 표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쓰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와 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공유마당에 있는 모든 이제 리소스들을 저희 미리 캔버스의 저 디자인 리소스 쪽에 업로드하고 업로드해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제 계속 열심히 디자인 요소들을 업로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면 일단 저기 공유마당이라는 저 카테고리가 있어서 저기에 들어가면 고객분들이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이 이미지들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구나라고 안심을 하면서 쓰실 수가 있고요. 뭐 꼭 저희 툴의 특성상 저 공유마당이라고 들어가지 않으셔도 그냥 뭐 예를 들면 겨울나무 사진이라고 검색을 하면 검색되는 이미지들 중에 사진 중에 저 이미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저 그 사진을 가져와서 배경으로 넣고 약간의 이제 텍스트 효과를 주면은 이제 저런 예쁜 디자인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확보해 놓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아카이브를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뭐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언급이 돼 있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라이센스가 복잡합니다.
상업용이냐 비상업용이냐,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그 공유 저작물들의 많은 경우가 출처 표기를 요구합니다. 뭐 이제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리 마음대로 쓰더라도 내 거를 썼다는 거를 출처를 표기하게 하게 되는 게 공유하시는 분들의 당연한 마음이실 거고, 그래서 많은 비중이 이 출처 표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일반인들이 이렇게 썼을 때는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그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그 디자인 옆에다가 꼭 텍스트로 출처 표기를 해야 되냐,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만든 그 공유마당에 거기에 이제 따르게 표기만 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게 또 이렇게 쉽지 않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저 그 공유된 이미지나 폰트 뭐 이런 것들 정보 쪽에 라이센스에 대한 내역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저 체크박스에 출처 표시 등록하기라고 이제 저게 체크만 누르면 저희가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 저 정보를 보내서 아, 이 출처가 표기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이제 시스템을 구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되게 그 좀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그리고 불편했던 문제들이 되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능 자체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유해서 출처 바뀌는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공유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했을 때 이 사진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쓴 사진이 이렇게 되게 예쁜 디자인으로 많이 공유되고 있구나라고 하면은 그 공유하신 분들도 기분이 더 좋아지셔서 공유를 더 활발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모든 게 다 데이터베이스화 되기 때문에 이 어떤 디자인에서 공유된 것들의 요소를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반대로 내가 올린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다른 분들이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쭉 모아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유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를 하실 때 이제 뭐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게 좋은 마음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홍보의 목적으로 폰트 등을 공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많이 쓰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희와 같이 저희가 이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도 하면과 동시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템플릿, 그러니까 저희 디자이너들이 만든 템플릿인데 그런 공유 저작물을 이용을 해서 이런 템플릿들을 많이 만들어 두면 또 그런 공유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번 프로젝트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저거는 예전에 저희가 강원교육서체로 뭐 이런 활동을 했었을 때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사용자분들이 많이 쓰게 되는 것을 확인했던 사례입니다. 네, 뭐 이게 저희가 앞으로 바라는 그림이고요. 뭐 저희 쪽 자랑을 되게 많이 하긴 했는데 저희도 되게 그 이런 프로젝트가 너무 고마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이 품질 높은 다양한 디자인 리소스들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또 최근에는 그 저희 툴이 미리 캔버스에서 그런 이미지뿐 아니라 동영상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동영상에 들어가는 비디오 클립이나 음원 같은 경우도 공유마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이번 프로젝트를 잘 진행하고 앞으로도 잘 해서 저희도 잘 되고 이런 공유 저작물 제공이나 저작권 그 공유 문화가 확산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리디 강창석 대표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용자로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어떻게 돈을 벌까? 약간 정말 원시적인 질문이지만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이윤축으로 하실까? 뭐 이런 고민도 했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홈페이지 상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몇 가지 좀 간추려 볼게요. 아, 이분도 저랑 비슷한데요. 대학 시절 내내 미리캔버스를 이용해 왔던 취업 준비생이라고 하셨어요. 미리캔버스에는 카드뉴스, 유튜브 썸네일, 이벤트 포스터까지 많은 이런 디자인 템플릿이 있는데 이런 디자인 템플릿을 수집하고 확보하는 방법, 아까도 그게 좀 어렵기도 하고 계속 노력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템플릿을 제작한 디자이너와 개별 협력을 진행하기도 하나요? 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아, 네. 네. 일단 그 잘 사용해 주신다니 너무 고맙고요. 네. 그 템플릿은 저희가 이제 내부에 디자인 팀이 있습니다. 디자인 팀이 있고 그리고 외부에도 계시고요. 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제가 그 풀을 제가 한 100분에서 200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그 뒤에 질문이 어떤 거였죠? 이러한 디자인 템플릿을 수집하고 확보하는 방법 이 뭔가 네, 이런 질문. 그래서 외부 그 현재로서는 저희가 네. 그냥 그 일반인 분들에게 완전 오픈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 완전 오픈해서 이제 디자인이나 뭐 템플릿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그랬을 때는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디자인 품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품질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템플릿 쪽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요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소 같은 경우도 하나는 공유 저작물과 같은 무료들을 많이 이렇게 저희가 수집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디자이너 분들에게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 하는 의외로 생각보다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네, 그렇게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아까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만료 저작물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우리 국민들이 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주시고 계시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이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녀가, 그죠? 네, 그랬으면 하는데. 이 공유 저작물을 활용한 미리 캔버스의 다양한 툴 중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꼽으시는 가장 인기 있는 툴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거든요. 그 공유 저작물 툴 중에서 네, 활용한 이 미리 캔버스의 다양한 이 툴 가운데 네. 가장 인기 있는 툴, 좀 자랑하고 싶은 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저기 저 샘플로 나왔던 그 네. 사실 사진들이 그리고 사진들이 되게 지금은 자랑하고 싶고 네. 그리고 추후에는 아까 그 저런 이중섭 작가님의 그런 저 그림들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봐도 저희가 갖고 있는 디자인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아주 높아 보이고 제가 디자인을 해도 저런 걸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작가 작품들이 나중에는 큰 저희 쪽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희가 내년에는 글로벌 진출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준비 중인데 그때 저희 나라의 많은 작가분들의 저런 것들이 저희가 글로벌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거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캔버스에 뭐 오디오를 접목하거나 이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음원 이나 이제 비디오 작업을 간단한 비디오 작업을 할 수는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소스들도 현재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대표님도 직접 디자인에 참여도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아, 이렇게 많은 작품들을 보시니까 네. 이런 의욕도 생기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네. 아이가 그린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네. 이렇게 올려놓으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딸들이 되게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저 프로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올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제 주변에서도 보면 네. 왜 어르신들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글씨라든지 어떤 그림 같은 것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다 좀 남기고 싶다 이런 바람을 전하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직 아까 가입자가 430만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내년에 1,000만 정도 가면 그런 서비스를 이제 시도하도록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유 저작물 가운데 특히 디자인, 미술 분야와 관련된 NFT와의 관계성과 네. 향후 전망에 대한 우리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아, 그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운 질문인데 네. 블록체인이나 NFT 같은 경우는 제가 개발자긴 하지만 사실 제가 그쪽에 기술적인 이해가 높지 않기 때문에요. 저도 이제 아직 공부하고 있는 중이고 네. 저희랑 잘 이렇게 핏이 맞아서 잘 활용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질의응답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미리디의 강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